다 있어요. 다를 넘어서서 뭐 더 있어요, 여기. 이게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? 평수가요? 58평. 집만. 그래서 대지는 200평이고 아, 이, 네, 전체 200평. 네, 이거 요 건물만이 58평. 그래서 그러면 200평이 땅 나온다. 중심의 질문. 사실 솔직히 제일 궁금했던 게 저 집은 과연 얼마예요? 맞아. 사실 여기가 땅값이 평당 200만 원? 평당 200만 원. 와, 이 동네 괜찮다. 대박이야. 서울하고 멀지 않은데 저 정도면 괜찮네. 아, 근데 여기 방송 나가면 또 오르죠. 오르죠. 네.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이걸 하나 딱 올린다. 이 건물은 얼마 정도 있으면 이게 이제 건물만 지으시면 건물만 지으시면 한 4억 5천 정도? 건물만. 아, 건축비다. 잠깐만, 저는 아파트 이런 데만 살아서 근데 주택도 관리비가 있어요? 관리비는 따로는 안 내죠. 그럼 한 달 뭐 유지비가 대략 좀 어느 정도 뭐 여름에 최고로 많이 나올 때는 한 전기 요금이 한 10만 안 넘어요. 정도. 관리비만 해서는 크게 그렇게 저기 한 게 없네. 근데 이 근처에 어때요? 키즈 카페를 보통 어디 나가 근데 내가 봐서 갈 필요가 여기 다 있어. 나가지는 않아요. 나갈 필요가 없어. 여기 그냥 다 있어. 와이프한테 딱 맞는 줄. 아. 와이프한테 맞는 게 그냥 다 있어.